한마디, 한 단어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인베스트 자문의 임성익 고문,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인성익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 문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님은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자원의 무기화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원의 무기화, 뭐 곡식이든 뭐 관련된 광물이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전쟁은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는 또 변동성이 생기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고문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뭐 자원의 무기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가장 부각되는 건 희토류지요. 네. 이 희토류 중국에서 희토류 거의 뭐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하는데 막겠다 해서 그거의 대체제인 펩타이드가 지금 부각되고 있으면서 네. 관련주들이 오늘 거의 뭐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거슬러 보면은 뭐 니켈 같은 것도 이제 뭐 2차 전지의 문제가 되면 2차 전지 이제 원료가 되는데 아 그것도 이제 무기화 시키는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먹는 자원이에요. 먹는 자원의 무기화인데 이거는 뭐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된 문제인데 최근에 다시 부각되는 것 같아서 한번 선정해 봤는데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기후 위기가 오면서 자원의 문제가 지금 먹는 그 곡물의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곡창지대, 밀 옥수수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평원이 지금 생산을 해놓고 일부 생산을 해놓고 지금 해외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왜냐면 서방에서 중재를 해갖고 협약을 맺어서 흑해 쪽에 지금 항구가 다 있는데 그쪽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분 항구를 열어주면서 그거를 수출해서 배로 이제 수출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줬는데 이게 작년 7월에 협정을 맺어갖고 진행을 했는데 요번 달 18일에 그 협정이 재협정을 해야 되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만기가 한 10개월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짧게 했는데 요번에 그 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장성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이것에 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곡물 사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종목을 좀 선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뭐 기후 위기도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모든 것들을 자원을 무기화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오늘은 곡물, 곡식과 식량과 관련된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곡물 사료 관련해서 좀 대장주는 미래 생명 자원이에요. 이것이 네네. 최근에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뭐 과거에는 뭐 하림지주가 했었는데 하림지주는 내용이 좀 다르죠. 지금 이거는 네. 저쪽으로 또 얘기가 돼갖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생명 자원 오르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거 많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뒤에 있는 거 어차피 따라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안전성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 해서 오늘 선정한 종목은 대주산업이에요. 이 대주산업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거의 연혁이 60년 넘은 회사입니다.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60년이 넘은 회사가 계열사도 별거 없고 시총도 거의 830억에 불과한 상당히 뭐랄까 그냥 간의 수공업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60년 영이 되면 뭔가 변해도 엄청 변하고 그룹화가 돼서 됐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그냥 과거의 그대한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내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시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눈에 들어오고 거기서 빨리 뭔가 해결을 하고 빠져나오려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급증하는 추세가 평균 거래량이 한 50만 주 내외예요. 뭐 10만 주에서 100만 주 이하로 하고 평균 한 50만 주 내외였는데 이게 거의 1000만 주대로 넘어갔어요. 뭐 1000만 주 이하 900만, 800만 주 하지만 최고점 한 2주 전에 2900만 주가 찍 2880만 주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주가는 윗꼬리를 달면서 그렇게 지금 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국인 것으로 보여서 한번 관심권에 둘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수 주체는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하고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오르는 날에는 그러니까 빠질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오르는 날 팔아요. 그러니까 당일 바뀌는데 이것을 거꾸로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서로 치고 받는 그런 매매가 해서 아직 주체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주체가 서로 치고 받는 그러면서 약간의 상승 쪽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외국인과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이 26억 흑자가 났었는데 보통 이쪽 곡물 사료 회사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액은 소량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55억을 달성하면서 그 전에 26억에 두 배가 오른 상황으로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에 대한 주가 영향은 전혀 없었다는 거니까 올해 네. 실적만 좀 좋아지면은 작년의 영향까지도 올해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실 수 있다면요.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다. 그때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급등을 했다가 거의 뭐 2년 이상 지금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일봉 차트를 보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헤매면서 다지기도 한데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늘었다는 측면. 그렇다면은 한번 상승 쪽으로 이게 다음 주까지 그런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결정이 안 나고 계속 흐지부지 된다면 한번 네. 가능성을 보자 해서 그다음 매물대가 나타난 3,000원까지 목표가를 주시고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 곡물 관련 종목 중에 대주산업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띌 수밖에 없겠습니다.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자원의 무기화라는 키워드를 저희 김태성 이사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 사실 무기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자존심 싸움 그로 인해서 희토류 카드를 중국에서는 이제 계속 꺼내들기 때문에 희토류를 대체하는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이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한번 부각이 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솔 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페라이트 관련주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히토르 관련주에 엮이면서 대장주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움직였고 또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뭐 EG라고 하는 종목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이 희귀 광물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7,500원이 혹은 7,400원이라는 가격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테마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마주에 엮인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TV 파워 모듈을 좀 만들어요. 일단은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또 운임비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 여기에 이제 왜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냐라고 본다면
이 페라이트 이 적층 시트에 대한 특허를 2017년도에 좀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주로서의 오늘 대량 거래량이 좀 붙어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의 바닥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페라이트라는 이슈를 좀 걷어내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 관심이 쏠릴 만한 본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이 주가의 위치 하단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또 좋은 뉴스 혹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한솔테크닉스도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손절가를 이제 7,000원으로 잡으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8,000원, 8,500원까지의 이제 단기 변동성을 기대해 보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